안녕하세요 여러분. 며칠 전 시애틀에서 친한 동생이 놀러와 샌프란시스코의 근처 이곳저곳을 함께 다녀왔어요. 요즘 애시안 혐오 범죄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녀왔네요. 이 영상을 통해 2021년 샌프란시스코의 봄을 느껴봐요. 피어 지역에 왔더니 갈매기만큼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. 저희도 이날만큼은 관광객 기분을 내면서 상점들도 들어가 보았답니다. 세상에 존재하는 초콜릿은 여기 다 모여있는 듯한 곳이에요. 들어간 김에 궁금한 거 몇 개 구매해보았는데 여기는 젤라또 맛집이었다는 사실. 동생이 온 김에 평소엔 안 들어가는 캔디샵도 방문해봤어요. 여긴 완전 설탕 천국이었네요. 세상 모든 달다구리들이 모여있더라고요. 평소엔 엄두를 못 내지만 이번 기회에 몇 개 골라봤어요.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기엔 어쩐지 손이 안 가는 상품들이 많았네요. 많은 것들 가운데 괴상한 맛 젤리 용기 내서 집어보았어요. 어린이로 돌아간 기분이었네요. 중간에 커피 타임도 가졌고요. 여행 중 카페인 충전 필수겠죠? 커피 다 마시고 향한 곳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금문교를 보러 왔어요. 오며 가며 자주 보는 금문교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해변가에서 바라보는 건 처음 같아요. 이곳은 베이커비치인데 상대적으로 금문교를 볼 수 있는 다른 유명 스팟보다 한가롭게 거닐 수 있어서 좋았네요. 다음으로 간 곳은 유튜브 친구님이 추천해준 장소. 이런 곳 있는 줄 몰랐는데 와보니 트레일이 참 독특하더라고요. 푸릇푸릇한 봄이랑 들판에 꽃들도 잔뜩 피어있었고요. 시원한 바다도 왠지 봄 느낌 가득. 이곳은 1890년대 수영장으로 이용됐던 곳이라고 해요.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더라고요. 뭔가 이야기로 가득할 것 같은 그런 풍경이죠. 샌프란시스코 북서쪽에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랜드엔즈라고 하더라고요. 여길 쭉 걷다 보면 이렇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아두었는데 안쪽으로 이런 동굴이 있어서 약간 으시시한 기분이었어요. 거칠은 태평양의 파도소리를 잔뜩 들을 수 있는 이곳은 로컬들이 찾는 숨은 명소 같은 느낌이었네요. 구불구불 언덕길을 빠져나와서 이젠 도시 바깥으로 향해볼까요? 샌프란시스코에서 여유있게 머무신다면 꼭 도시 근교에도 나가보시길 추천해요. 금문교를 건너는 풍경도 가슴 설레는 일이니까요. 저희가 향한 곳은 유명한 허그아일랜드 오이스터의 굴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. 인기 있는 곳이라 예약은 필수로 하고 오셔야 합니다. 다소 이른 점심시간 전인데도 손님이 꽤 많이 있었어요.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천막안보단 햇살을 느낄 수 있는 바깥자리를 선택했는데 거친 바람을 계속 맞아야 하다보니 절로 외투를 껴입게 되더라고요. 일단 음료수부터 오더하는 게 예의겠죠?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인 생굴이 드디어 나왔어요. 종류별로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메뉴를 골라봤고요. 생굴키스 짠! 그리고 이곳에서 유명한 게 요리도 추가해보았어요. 값어치를 했던 식사 끝!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윈저라는 도시에 위치한 맥주 양조장이에요.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. 러시안 리버 브루어링 컴퍼니라고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처음 와보게 됐네요. 여긴 IPA 계열의 맥주가 유명하고 그중 플라이니디엘더 맥주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. 저희는 예약을 안하고 와서 야외에서 맥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어요. 야외 공간도 넓은 규모로 펼쳐져 있더라고요. 맥주 한 잔씩 맛보며 한가로운 낮술 시간을 보냈네요. 코시고 끝나면 양조장 투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봄 햇살 만끽하며 시간 보내기 딱이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며칠간 놀고 마신 영상을 편집해보았는데 저희와 함께한 랜선 여행 어떠셨나요? 전 나쁜 시기가 어서 지나가고 다시 도시를 누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